부동산 대책과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재상승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꿈틀댔습니다. 33평이 19억 정도인데 한 20억 정도로 됐어요. 평균. 호가가 한 1억 이상 올랐다고 보는데요. 5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은 목동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부르고 있습니다. 17억, 17억 3천에 나갔는데 발표된 이후로 18억 올려놓으세요. 그래도 이제 18억도 안 하신다고 19억 이상씩 얘기를 해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발표에 서울 도시민 중구 세운지구의 분양이 시작되는 등 개발 기대감도 겹치면서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 강남 등 강남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더 가파릅니다. 경기 군포시는 최근 석 달 사이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의왕하고 안양 그런 데가 이제 조정 지역을 들여다보고 여긴 비규제 지역이니까 2년 전에 34평이 5억 5천에서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8억 9천까지 팔렸어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모두 소진됐고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재상승 조짐에 긴장한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잠실 등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인천, 군포 등지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